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전선에서 산화한 장병들, 뙤약볕 비바람 속에 땅을 일군 농민들, 밤낮없이 산업 현장을 지켜낸 근로자들, 다 함께 흘린 땀과 눈물로 우리는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의 산업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세계 10대 경제의 대국이 된 지금, 국민 행복 지수는 세계 최하위에, 자살률은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본의 탐욕에 부른 잇따른 인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그동안 성장을 위해 달리던 대한민국은 사람의 가치를 잊어버리며 사는 건 아닐까? 도덕과 양심, 즉 우리의 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 불신과 슬픔에 가득 차 개인과 가족, 국가의 인성이 침몰 중인 대한민국. 성범죄로 인해 동심이 짓밟힌 어린이들,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 취업지옥에 빠진 청년과 가난에 덫에 갇힌 노인들, 그리고 연일 폐륜 범죄와 묻지마 범죄가 넘쳐나기까지 바로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밖으로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긴장하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까지 부인하는 일본의 고노다마 왜곡에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이런 재앙은 결국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양심, 도덕, 책임 등 기본 인성의 자리를 금전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차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잊혀지고 잃어버린 인성을 되돌아보고 근본으로 돌아가 인성을 다시 찾아야 할 때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자 교육법의 근간이 바로 홍익인간 철학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철학이야말로 인성교육에 가장 적절한 토대이다. 국학원 설립 이념이기도 한 홍익인간 미화세계는 한민족의 건국 이념인 동시에 정치, 종교, 문화, 생활의 철학이었다. 홍익인간은 개인의 깨달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평화에 기여하는 성통공헌의 삶과 인간 완성을 의미한다. 외래 문화가 섞여 변화된 한국학이 아니라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한민족의 뿌리이자 고유학문인 국학이 우리의 새로운 초석이 되는 것이다. 국학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선조 고유의 평화 철학으로, 이는 곧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한민족의 새로운 탄생과 지구 경영의 미래를 상징한다. 국학운동의 역사는 천지인 사상과 홍익의 큰 뜻이 담긴 한민족의 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리기 위한 민족정신 광복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며 대한민국의 통합을 고심하던 정부와 서울시는 1985년에 민족의 구심을 바로 세우자는 단군 성전 건립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 계획은 종교적 갈등으로 무산됐다. 일부 기독교 세력이 단군은 곰의 자손이라며 단군 결사 반대 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바꾼 것은 한 사람의 굳건한 신념이다. 우리 민족 본래의 가치와 철학을 잃어버린 한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민족 정신과 역사 복원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을 느낀 한 사람. 국학원의 전신인 1987년 민족정신 광복운동본부의 창립은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향한 일지 이승헌 총장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당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휩싸였다. 하지만 국학운동을 향한 그의 의지와 신념은 여러 이들의 마음을 모아내고 민족정신 광복운동본부 신문 광고를 내기에 이른다. 개인에게는 개인의 조상과 어리 있고 민족에게는 민족의 조상과 얼이 있으되, 우리는 지금 개인의 얼도 민족의 얼도 모두 잃고
조상조차 우상으로 모독하여 온 지 오래되었다. 한민족의 국조 단군은 역사상 실존 인물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홍익 인간 위와 세계를 이 땅에 구현한 성조이시다. 그렇게 한 사람의 고민으로 시작된 북학운동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뜻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만든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IMF라는 국가 위기 앞에 힘을 모으자는 민족정신 광복운동은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건립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 역시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민족정신 광복운동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국민들은 신화 속에 잠들어있던 국조단군은 역사상 실존인물일 뿐 아니라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위대한 통치자이며 홍익의 전통문화를 우리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이와 세계를 국헌으로 승화하기 위한 현대 국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 국학원 설립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이승헌 총장의 사재까지 털어가며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10년 만인 2004년 국학원이 개원했다. 이후 국학원에서는 그동안 150만 명이 단군 조선의 역사와 국헌 교육을 받기에 이르렀다. 비단 교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학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과 NGO 활동은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데 항상 앞장서고 있다. 동북공정을 저지하기 위한 고구려 지킴이 100만 서명 운동을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온라인을 통해 국내외에 알리는 사이버 의병 활동, 매년 국가에서 주관하지 않는 개천 행사를 주관하여 개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을 바탕으로 보편적 평화 사상을 실현하고자 노숙자 무료급식소 운영과 아프리카 니제로 돕기 운동 등 국내외 구호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국학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족 정신을 살리고자 했던 한뜻 있는 사람의 의지가 국가에서도 하지 못한 많은 일을 이뤄내고 홍익인간의 정신이 일상 곳곳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국학원의 역사에서 보듯 인성 회복은 지식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자각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한 인성 회복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지금이 바로 홍익정신을 바탕으로 국학원에서 이루어진 국훈 부활의 불씨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희망의 발판이 되어줘야 할 때다. 그런데 국학정신의 뿌리가 되는 대한민국의 건국신화인 단군은 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일까? 그 시작은 우리 민족의 철학,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주인에서 노예로 바꿔놓았던 36년간의 식민지배로부터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려 우리 강토 곳곳에 쇠말뚝을 박는 만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일본이 심은 쇠말뚝보다 더욱 심하게 우리의 정기를 훼손한 것은 바로 그들의 식민사학이 조작한 우리 역사이다. 일본은 한국사를 일본 역사 2600여 년보다 짧은 2000년 이하로 하려고 단군에 의해 다스려졌던 위대한 고조선의 역사를 단순한 고메 신화로 조작,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즉 우리 민족의 7000년 역사를 송두리째 잘라내버린 것이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열등감을 안겨주기 위한 일본의 식민문화 정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반백년이 훨씬 지났지만 오히려 일제 식민사관은 실증사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채 지금도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민족의 본래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평화적이고 범세계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홍익의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알려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신과 문화의 독립이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국학의 현실이다. 나라의 뿌리이자 정신이며 정체성인 국학의 중요성을 모르는 나라. 그래서 국학이 정립되지 않는 나라. 국학을 이 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다행히 국학 부활을 위한 일지 이승헌 총장의 땀과 노고 아래 잃어버린 민족의 중심 철학을 세우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고조선 역사가 모두 신화라거나 삼국 초기 역사는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식민사관을 벗어나고 있다.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한 개인이 하려다 보니 어려움도 따랐지만 일지 이승헌 총장은 굴하지 않고 사회를 향해 대중들의 가슴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 덕분이다. 역사의 뿌리와 문화의 자부심이 있을 때 국민의 혼과 얼과 인성이 살아나고 현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학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일지 이승헌 총장의 노력이 우리의 얼과 정신이 바로 서기 시작하는 밝은 신호탄이 된 것이다. 인성상실 시대에 사는 오늘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첫걸음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될까? 외래 문물과 사조가 들어오기 이전에 고유한 우리의 정신문화적 자산인 국학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다. 국학의 기본 정신인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 인간 정신 속에는 민족, 국가, 인종, 이념, 사상을 초월한 전 지구적인 평화 철학이 담겨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교육 이념인 동시에 세상을 하늘의 이치에 맞게 경영하고자 했던 통치 이념인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러한 국조단군의 이상은 단순한 통치 이념이 아닌 우리 선조들의 염원과 이상이기도 하다. 공동체와 국가, 개인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했던 암과 실천이 일치하는 사회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홍익 인간의 정신이 오늘날 더욱 소중한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양심과 인성의 가치 대신 물질 만능주의, 대립과 갈등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와 화합을 가져다 줄 철학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위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홍익 정신이 바로 서면 국민의 인성이 바로 서는 것이다. 바른 인성을 통해서 현실의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한민족의 홍익 가치관으로 인성을 되살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도록 국헌과 국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일지 이승헌 총장은 홍익 인간 정신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련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우리 사회의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뇌교육은 뇌가 가진 참된 가치를 자각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홍익인간의 교육 철학을 근간으로 뇌체조, 호흡명상, 에너지 교육 등 우리의 뇌를 어떻게 활용하고 개발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홍익정신으로 인성을 회복할 때 뇌는 스스로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여 개인적 이기심을 넘어서고 인간다운 인성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일지 이승헌 총장이 탄생시킨 뇌교육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 보급되고 유엔을 통해 중남미, 아프리카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외국에서 호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뇌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가르쳐주는 체험형 인성교육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유엔은 뇌교육이 지구평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탁월한 교육법인 동시에 사회폭력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법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일제 이승헌 총장의 신념에서 뽑힌 우리 민족의 천지인 사상과 홍익정신이 온 인류가 가져야 할 정신이 된 것이다.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선조의 깊은 뜻이 오늘날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 국민이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고 급기야 자신의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아직도 분단 상태인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대립과 분쟁, 환경 파괴를 일삼는 지구상의 인류에게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그 답은 간단하다. 홍익하라.